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대학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원 입학한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제가 대학원 들어와서 처음 하는 발표인데 제 전공은 원래 모터 고장 진단이거든요. 근데 대학원 1학기에? 2학기인데요. 아, 2학기. 첫 발표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공이랑 전혀 관계없는 거 하게 돼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 저 개인적으로도 과제를 하면서 좀 재밌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발표에 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부담되는 게 제가 한 과제는 굉장히 진부하고 별로 참신한 면이 없는데 방금 원종우 선생님께서 너무 참신한 얘기만 해주셔서 지금 더 진부함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과제의 제목은 안드로메다의 메아리입니다. 굉장히 촌스럽죠. 굉장히 애초에 과제 시작할 때부터 약간 복고적이고 좀 촌스러운 느낌으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제 PPT 자체도 굉장히 낡은 느낌이죠. 네. 일단 먼저 안드로메다 탐사를 설계하기 전에 왜 우리가 그 탐사선을 설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37억 5천만 년 후에 우리 벌어지게 될 일인데요. 우리 보면 우리 이제 밀키웨이 우리 은하랑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멋들어지게 충돌을 하죠. 그러면 뭐 여기 있으면서 뭐 남아나는 게 없겠죠, 아마도. 그래도 어떻게든 사람은 생존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 거대한 충돌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우리는 그 전에 그 다가오고 있는 존재인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겠죠. 그러면 무엇을 얻을 거냐 그게 문제인데 뭐 일단은 뭐 안드로메다 은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어떤 천체들이 있고 뭐 블랙홀은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과 이제 그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운동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 탐사선의 목적은 그것을 그런 이제 다이나믹스와 그 구성 정보를 취득하여 저희 모성 쪽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각한 것이 우주선의 형태인데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것은 이제 최근에 개봉한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인듀어런스호죠. 이제 뭐 닥터 쿠퍼와 뭐 그 일행들이 타고서 웜홀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떠나는 그런 유인 우주선의 형태이고, 다음 건 이것은 이제 최근에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그 혜성 탐사선인 로제타호죠. 로제타호에서 이제 필레이 로봇이 이렇게 혜성에 직접 착륙을 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유인 탐사를 할 것이냐 무인 탐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인 탐사를 할 경우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이 세대 우주선이라는 형태더라고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초광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제한다면 결국에 세대 우주선의 형태로 오랜 시간 동안 뭐 여러 세대가 걸쳐가면서 그 우주선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형태는 이제 뭐 소천체 있죠? 뭐 소행성 같은 것들을 적절한 천체를 이용해서 그 안을 파내고
그 안에 이제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뭐 추진체를 설치하고 그런 형태고요. 근데 이러한 세대 우주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탐사 역할 뿐만이 아니고 이거 자체로 이주선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 대신에 생물이 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를 타고 원형어선에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형어선 타고 참치를 잡는데 한 10년 동안 그 안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종 다양성이 문제가 되겠죠. 이 암만 이 탐사선을 이 세대 우주선을 크게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종 다양성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대 우주선은 이제 배제를 하고 저는 무인 탐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어느 정도 적절한 정보가 수입됐을 때 그리고 기술이 축적이 됐을 때 직접 유인 탐사에 나서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탐사 프로젝트들 뭐 달 탐사라던가 이제 화성 탐사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무인으로 실시를 한 후에 그리고 동물 그리고 사람 이렇게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었죠. 자,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우주선의 구성은 일단 이것도 다단 로켓 형태가 될 텐데요. 이제 1단 로켓은 뭐 일단 모성 그때 우리가 과연 지구에서 탐사를 출발할지 아니면 뭐 다른 천체에서 출발할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런 대형 여기 현재 보이는 건 이제 Saturn V라는 로켓인데요. 그 로켓을 이용해서 그 출발지의 궤도를 벗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이거는 분리를 해버리죠. 인터스텔라 보시면서 많이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부분이 지구에서 이런 다단 로켓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구보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다단 로켓 없이도 그냥 이륙을 하잖아요. 그게 왜일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는 처음에 조금이라도 연료를 좀 아껴보고자 어차피 버릴 건데 출발지에서 좀 달고서 이제 가서 버리고 이제 진짜 소중한 연료는 중요한 순간에만 쓰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켓을 버린 후에 이제 진짜 탐사선에 장착된 엔진이 있는데요. 그 엔진이 갖춰야 할 조건은 이제 고효율 그리고 쉽게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 그리고 듀얼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엔진과 세컨더리 엔진 이렇게 이중 구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주 엔진에 관한 것인데요. 만약에 초광속 비행이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나온 뭐 제가 본 바로는 일단은 알쿠비엘의 워프 이 방식 말고는 저는 다른 방식은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축지법과 비슷한 것으로 앞에 있는 시공간을 축소하고 후방에 있는 시공간을 늘려갖고 이렇게 축지법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건데요. 근데 뭐 알쿠비엘의 박사 본인도 인정하고 이론적 허점이 많고 뭐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저는 이쪽보다는 차라리 초광속을 포기하고 그냥 오랜 시간 버티는 걸로 그렇게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의 중요한 그 갖춰야 할 요소 중 하나가 고효율인데 가장 적은 연료로 추진력을 얻으려면은 아마도 이제 쌍소멸을 이용한 물질 반물질 쌍소멸을 이용한 반물질 엔진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스토리지 유닛에서 이제 반물질이 저장이 돼 있고 이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물질과 결합해서 쌍소멸을 하고 그 열이 나오면 열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이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수소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서 결국에 다시 노즐을 통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주 내에서도 이제 수소 원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진기를 설치하면은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아마 이런 반물질 같은 경우는
뭐 비행 중에 얻는 것은 어렵지만 미리 뭐 많은 양을 축적을 해서 가면 되겠죠. 물론 그 양이 현실적 지금 기술로는 현실적인 양을 축적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차후에 뭐 지구 밖에 천체에서 그런 그런 기술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 엔진인데요. 뭐 만약에 프라이머리 엔진이 뭐 가동을 하기 어려울 때 이제 백업 엔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형태로는 저는 이제 항성 이제 태양이나 뭐 기타 항성들로부터 빛을 이용한 이런 태양광 돛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필름 형태로 만들어왔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거는 아마 이제 일본의 작사에서 만든 나노세일이 아니구나. 작사에서 만든 이카로스라는 형태의 우주선이고 실제로 이제 나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장기간 비행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이제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이중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럼 남은 것이 이제 통신인데 그 250만 광년이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통신할까 생각해봤는데 다이렉트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그게 그동안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전달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50만 광년이나 가서 그걸 다시 지구로 보내는데 그래서 저는 우주 탐사선을 계속 쏘는 거예요. 일정 주기로 계속 쏴서 이제 탐사선 뭐 안드로메다 자체도 이제 크니까 이제 각 탐사선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일정 방향을 가지고선 딴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얘네가 각자가 이제 송수신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얘한테 전달하고 얘는 또 얘한테 전달하고 다시 모성.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릴 거지만 우리에게 이제 37억 5천만 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탐사선을 제어할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초고도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탑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왼쪽은 이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할이라는 로봇이죠.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별로 같이 가고 싶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스랑 이제 케이스란 친구인데 굉장히 뭐 유머 감각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할 주 이제 기능은 뭐 탐사선의 제어. 그러니까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뭐 천체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뭐 회피 기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제어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메인터넌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중간중간에 파손이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런 파손들을 계속 메인터넌스 해주면서 항해를 지속해야겠죠. 근데 얘 그 로봇 자체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대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 그렇게 장거리 여행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이제 코스믹 레이 그게 우주선인데요. 이제 우주 내에 이제 많은 입자들 특히 뭐 양성자도 있고 뭐 전자도 있겠지만 가끔씩 이제 철과 같은 무거운 입자들도 돌아다니는데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판타스틱 4에 나온 장면인데 뭐 우주선에 피격당하고 있는 그런 로켓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에 있는 이 자기권이 태양으로부터의 입자들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차폐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탐사선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주 망원경의 형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뭐 허블이나 뭐 찬드라셰커 이런 망원경들처럼 다양한 파장을 가진 망원경을 각 탐사선마다 설치를 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 이제 무인 탐사를 실시하고 후에 이제 유인 탐사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엔진을 이중으로 구성할 것 그리고 여러 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룹화할 것 그리고 두 대 이상의 로봇
차폐 기술, 그리고 다양한 파장을 가진 망원경, 그리고 각각 이제 수리가 가능하도록 모듈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날카롭지 않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 없으신가요? 포탈 그러면 정보를 받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을 예상하나요? 일단은 그 반물질 추진체가 뭐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광속의 10분의 1 정도까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2,500만 년이 걸린다 치고 이제 빛으로 이제 다시 보내잖아요. 통신을. 그러니까 250만 년을 더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한 거의 3,000만 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충돌 일어나도 별일 없을 거라던데. 아니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문화 충돌이다. 아, 그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희는 이제 최대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이주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없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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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지구에서 행동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사람이 그래도 그냥 죽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매트릭스화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최대한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계속 인류를 이어나갈 방법 중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뭐 매트릭스화처럼 그렇게 뇌만 활성화 시키던가 뭐 그런 방법으로 결국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티매터 엔진은 나사에서 출처가 나사였던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실제 개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사의 뭐 미래형 추진체들 중 하나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대요? 최대가 광속의 10분의 1까지라고. 예.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위험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일정 주기를 이제 갖고 계속 써야 하는데, 근데 중간중간 그 아주 긴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술 혁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형태, 뭐 한 단계 훨씬 발전된 형태의 추진체가 나오면은 뭐 앞에 가던 걸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가던 게 뭐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뭐 그러면은 수리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걔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도 앞에 가던 애를 따라잡아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잡으면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래도 뭐 결국에 뭐 다양한 더 넓은 범위를 탐사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에 뭐 아주 코스트 이펙티브 하진 않죠. 사실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그래도 현실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방안입니다. 네, 질문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조고요. 투더 안드로메다 갤럭시라는 주제로 안드로메다까지 어떻게 가는지 탐사선 설계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1학기 때도 이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타임머신 만들기였거든요. 그래서
공학적 점수가 조금 낮았어가지고 저는 공학적으로 조금 하고 병수, 이 발표자가 두 명인데 저는 공학 쪽을 맡았고 앞에 병수 형 이제 우주선 설계 쪽으로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뭐 현재까지의 초광속 기술, 우주선 탐사 원리, 탐사선 설계하라 어떻게 가는지 스텝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먼저 초광속 기술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초광속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250만 광년 거리를 가야 되니까 초광속으로 가야 되는데 초광속 기술 나온 걸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뭐 당연히 초광속 기술이 있을 리는 없고요. 현재까지 웹툰 같은 데서 이제 뭐 나이트론이라는 네이버 웹툰인데 네이버 웹툰에 뭐 T드라이브 블랙홀인지 뭐 이런 걸 써서 초광속으로 행성 간 이동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스타크래프트 아비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비터 스킬 중에 리콜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오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광속 기술은 아니지만 그 거리로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이니까 거리가 광속을 넘어갈 경우에는 초광속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보시면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 보시면은 초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초공간이란 개념이 이제 초공간에서 1m를 진행하면 실제로는 이제 뭐 1광년을 이동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초공간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슈퍼맨도 보시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1초에 지구를 3,750만 바퀴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마블, DC 설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장벽을 돌파하거나 미래로까지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기술들이 제가 과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떻게 가지? 라고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250만 광년을 어떻게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처음 발표하신 분이 알큐비에르 드라이브 워프 항법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로 한번 우주선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개념은 이제 이게 워프 항법의 개념인데요. 이제 공간을 수축시키고 팽창시켜서 250만 광년이란 거리를 줄이는 뭐 10만 광년이나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공간을 수축시키고 한쪽 공간을 팽창시켜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쪽은 공간 팽창하고 한쪽은 수축해서 그 사이로 우주선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공간이 한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가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꼭 이렇게 논문들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 그 논문에 보니까 이런 수업 시간에 배워서 익숙하진 않지만 봤던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로 인해서 막 계산해놨더라고요. 이런 논문들을 참조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 여기서 이제 저희 리치 뭐 공면 리치 텐서 공유를 할 때 이종필 교수님 수업 때 뭐 리치 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알큐비에르 텐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워프 항법을 할 때 좌표 설정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우주선의 좌표를 그분들이 계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250만 광년인데 250만 광년이라는 수치 자체는 너무 좀 와닿지는 않고 약간 현실적으로 통신을 배제한다는 가정하에 한 10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0년 정도면은 뭐 통신 안 해도 10년 후에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봤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수식 중에 제가 요거는 또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n 워프가 이제 1 워프가 1C고요. 2 워프가 8C거든요. 그러니까 세제곱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2 워프의 경우에는 광속의 8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공간을 어느 정도로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우주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안드로메다까지 도착하는지가 결정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얼마 정도로 수축할까는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10년 정도 왕복 10년을 하기 위해서는 워프 15,000 정도로 공간을 수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빛의 속도로 25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빛의 25배 정도 속도로 진행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워프 항법에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뭐 관측자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그런 그래프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허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RQBR 드라이브에서 논문에 보니까 그 좀 안 좋이 실제로 이게 성립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에너지 조건에 약한 에너지 조건, 우세 에너지 조건, 강한 에너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봤는데 약한 에너지, 제가 이걸 자세 너무 쉬기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그냥 말로 풀어져 있는 걸 보니까 약한 에너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하는 물체가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아까 저기 이렇게 계산을 했어도 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모두 음의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컨디션 자체가 약한 에너지 조건, 우세 에너지 조건, 강한 에너지 조건. 근데 이게 실제로 음이면은 안 돼서 그 논문에서는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설명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과제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음 에너지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 에너지가 아니라 음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음에너지가 이제 아까 이종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말하셨던 것 같은데 양자장론이라는 데에서 카시미르 효과라고 해서 그 음에너지가 잠깐 존재하는 그런 필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파보다 보니까 이제 음에너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음에너지는 뭐 이런 싸우는 음에너지 말고 그 제가 이거는 찾다가 그 나사 영문 번역 페이지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냥 가능성을 제시하는 홈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크 에너지가 이제 자체가 우주의 73%가 퍼져 있고 다크 에너지가 이제 음의 수축이나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둘 수 있지 않을까, 거기도 possibility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자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우주선 탐사는 이제 우주선 탐사 설계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병철 학생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프 항법을 이용해서 저희 우주선을 안드로메다까지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운항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워프 항법이 먼저 가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워프 항법이 가능함으로써 그것만으로 가느냐, 그것만으로 가기에는 안드로메다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하이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시간 여행을 하려고 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여행을 하면 사람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장기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워프 항법이 가능한 기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우주 왕복선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이 액체 연료를 담는 곳이고 양쪽이 고체 연료를 담는 곳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페이스 셔틀을 우주 밖으로 보내게 되는데 저희도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주 밖으로 우주선을 내보내는 방식을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저희 우주선의 일단 첫 번째 모형인데요. 이 우주선이 지금 보시기엔 굉장히 작지만 이 스페이스 셔틀보다는 훨씬 더 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통을 약 스페이스 셔틀의 두 배 정도로 고안을 했고요. 그 두 배 정도의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이용해서 지구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프 항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암흑물질을 그것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암흑물질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워크홀딩이라는 방식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워크홀딩이라는 방식이 순간의 전류로도 수십만 톤의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놀랍게도 저희 한국에서 광테크노 마그네트라는 회사에서 지금 나사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우주선의 그 출입문을 우주에서도 완전 단단하게 봉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암흑물질 자체에도 더 이렇게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블랙홀 하이웨이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인터스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터스텔라를 아직까지 안 봤는데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랙홀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더라. 근데 이거는 이병철 학생이 제가 구차하게 좀 변명을 하자면 과제가 나온 첫 수업 시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이병철 학생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인터스텔라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랙홀을 들어갔을 때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힘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주선 테두리에 보시면 이게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는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태우기 전까지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우주선이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궤도를 이용해서 가속을 얻게 되면 고체 연료를 점화시켜서 경로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스피드를 하게 됩니다. 스피드를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블랙홀을 타고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선 안에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선 안에는 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초전도 마그네틱을 사용해서 우주선 내에 중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문화 환경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문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및 과학자가 먼저 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우주선이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요리사도 같이 타야 됩니다. 그리고 미치지 않기 위해서 폐쇄된 공간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조사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 가능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그리고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운동센터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주선 최종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요.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프론트 리어 사이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안드로메다로 어떻게 가느냐 먼저 지구 궤도를 탈출을 하고 나서 블랙홀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 이동해서 블랙홀 하이웨이를 이용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워프 항법도 동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온 뒤에는 이 연료를 다 떼버립니다. 고체연료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고체연료와 초전도 마그네틱을 다 떼버린 다음에 지구로 본격적으로 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주선 디자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평소에 우주선이나 스페이스셔틀이나 비행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좀 평소부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제가 좀 찾아본 건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UFO를 타봤대요. UFO를 타봤는데 안에 모든 문화시설과 자연 경관이 다 있고 그 둥근 원반이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도 흔들림이 없대요. 막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는데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편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원반형을 만들어서 중력을 형성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디자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요? 3D맥스. 이거는 3D맥스로 만들었습니다. 저 디자인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꼬리날개처럼 보면 저 날개는 지구 대기권에서만 소용이 닿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예, 요거 말씀이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단지 그때를 위해서 붙은 거예요? 예, 저거는 가변 날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변 날개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초전도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중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신체나 아니면 전자기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전자기파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네. 그러는데
중력을 만들 정도면 매우 강한 그 초전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인체의 그런 플러스 전자가 양성자 같은 걸 잡아당겨서 중력을 만든다는 이론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신체에 많은 해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처음에 자료를 만들 때 수트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우주 공간에 나가면 원자력선 이런 것처럼 우주선이라는 게 뭐 암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 막아줄 수 있는 수트를 좀 만들려고 그 자료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그것까지 막아줄 수 있는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십 년을 가야 되는데 수술을 입는다고 하면 생활이 편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지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일정 공간에 가면 그 마그네틱의 해로움을 막아줄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 밖으로 나오면 수트 자체는 입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아, 저 열려봐요. 예. 처음 분이 발표하실 때는 암흑 에너지였는데 음의 네. 에너지를 가지는 뒷부분에는 암흑 물질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네.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앞에 건 청력을 작용하고 뒤에 건 저 인력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며 또 실제로 생각하신 에너지 원은 무엇이었는지 두 분이 좀 충돌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라 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주에서 아무래도 사실 그 음에너지를 도입했던 이유는 그냥 아까 그 에너지 조건 때문에 단순히 뭐 다 에너지 조건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뭐 이 병수형이 말했던 그런 에너지 플러스 이런 에너지는 그냥 추진 연료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추진 방식이 저기 워프 드라이브 아닌가요? 네. 네. 그걸 위해서 음의 에너지를. 네, 음의 에너지요. 네. 그래서. 사실 암흑 에너지도 에너지가 음이라기보다는 압력이. 네, 압력이. 네, 압력이. 네. 어쨌든 뭐 웜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네. 네. 그게 깁슨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빼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엑서틱 매터가 필요하다. 아, 차라리 그렇게 된다. 네. 또 질문 없나요? 근데 중력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네. 초전도 방식을 이용하는 네. 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 어떤 방식? 그 아, 원심력을 네. 이용하는 방식이요? 그러면 뭐 수트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사실 처음에 그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다 같이 인터스텔라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인저런소가 네. 어디 태양 같은 데 지나가서 뱅글뱅글 네. 돌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지러워서 어지러움 너무 흔한 기술이라 네 그러니까 좀 인터넷상에 중력 형성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1번으로 나와서 그냥 네. 저렇게 뽀대 있는 우주선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아까 저 초전도 자석으로 중력을 네. 만든다고 했는데 그 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 그 저도 정확하게는 많이 공부는 못했는데요. 그 지구상에서 초전도 물질을 이용하면 뭐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는 어떤 초전도 물질을 밑에다 두고 공간에 G 정도 되는 동물을 올려두면 무중력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면 무중력 상태에 나가버리면 그게 중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우주선 내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발표를 맡게 된 최명식이라고 하고요. 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가 처음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수만 년, 그리고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지구를 이렇게 크게 탐험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명을 건설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런 탐험의 유전자를 우리가 아주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탐험의 유전자를 어떤 진화 유전학자는 아주 일종의 광기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탐험의 유전자는 되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더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착을 하고 그 문명을 이루고 정착을 하고 나서 그 자연을 이용한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과학과 기술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탐험에 좀 더 접목해서 더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정복하면서 문명을 건설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탐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탐험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벌거나 좀 더 물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는 어떤 경향도 사실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탐험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의 대이동에서부터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산을 가보고 싶다, 어떤 순수한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발현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은 보다 순수한 무언가를 지향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순수한 탐험가와 탐험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역사가 쓰여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탐험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물리적인 실제 탐험을 한 선지자들도 있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예술을 비롯한 어떤 일종의 그 아주 깊은 영적인 어떤 탐험까지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기록할 이 세대의 선지자가 누가 될 것인지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 게, 이게 원래 동영상 자료인데 되게 애석한 거 뭐냐면요, 저의 대부분의 발표 자료가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발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 날밤 깠었는데, 그리고 저작권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잘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게 되게 아쉽습니다. 말로써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로메다랑 충돌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30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하고 충돌을 할 건데, 이런 그 별과 별 사이가 상당히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은 그 올해 초에 했던 코스모스 3편입니다. 코스모스 3편 보면은 이렇게 두 은하가 춤을 추면서 하나가 되는데 아주 크고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과제 전제가 무엇이냐. 교수님 말씀대로 웜홀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거리가 250만 광년, 우주 제한 속도 지켜서 상대성 원리에 전혀 위배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양한 추진 방법들이 제안이 되어 왔는데, 뭐 고전적인 방법에서부터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융합 방식, 그리고 태양광 도수를 이용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과제가 재탕이에요. 앞에 두 분 하셨던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물질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저는 약간 반물질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우리 과제는 반물질을 이용해서 동력원을 삼고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제에 반물질이 추가가 됩니다. 반물질을 논할 때 디락의 바다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진공,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우주는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음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디락이 처음에 양자역학적인 어떤 개념과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이 반물질이 발견되기도 전에 이미 예측이 되었었는데요. 두 가지 큰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파울리 베타올리 화원에 나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파울리 베타올리, 그러니까 전자가 같은 상태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조금 제가 아는 개념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어있는 경우에 높은 에너지 상태는 빛이나 어떤 에너지를 내뿜고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진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진공 상태는 우주의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아, 여기 상당히 텍스트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물질이 뭐냐. 안티매터가 다 꽉 차 있다면 우리가 보는 매터가 무엇이냐. 디라게 바다에서 표현을 하기로는 사실 여기 되게 아름다운 동영상이 나오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어느 곳이 차 있고 어느 곳이 비어 있느냐. 바다 속에서 올라오는 그 물방울들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일종의 안티매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개념은 안티매터는 아니고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관찰이 되느냐. 그거는 일종의 물방울과 같다는 거죠. 바다 속에서 있는 물방울은 비어 있다고 보이지만 물방울의 입장에서 바다 자체는 바다가 비어 있는 것처럼 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물질이 다시 무엇인고 하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디락의 바다에서의 그 일종의 반물질의 개념은 전자에서만 통용이 됐던 거고요. 실제로 반물질을 이렇게 반물질이 모여 있는 것까지는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른에서는 1000초 정도까지 안티매터를 트랩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물질이 물질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리액션을 하게 되면은 쌍소멸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매터, 그러니까 발생하는 모든 매스가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발생할 때 나오는 에너지 이 값이 리틀 보이가 터졌을 때 발생하는 값, 1g이 반응만 했는데도 리틀 보이 하나가 터진 값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얘를 수킬로 정도 가지고 뭐 아니면 수백 톤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한다면은 엄청난 추진력 혹은 뭐 시공간의 왜곡까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던 것과 같은 워프를 다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가장 먼저 제안된 거는 1994년도 논문이었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임팩트 팩터가 엄청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했을 때는 미구엘 선생님께서는 그 스타트랙에서 스타트랙에 나왔던 어떤 용어들과 기술들을 실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안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워프라는 단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사이언스픽션에서 많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좀 약간 문제가 됐던 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워프 방식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왜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주려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목성을 뭐 없앨 만큼 혹은 목성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새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게 작년쯤 혹은 재작년에 개최됐던 100년 스타쉽 심포지엄에서 헤럴드 소니 화이트라고 하는데 이 소니에 꼭 그 따옴표를 쓰더라고요. 헤럴드 소니 화이트 선생님께서 이런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프에 이용되는 워프 버블을 워프 버블을 조금 이제 조정하는 단계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이종 물질이 약 한 500kg 정도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의 어떤 필요한 점을 상당히 극복하면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워프 방식 자체는 제가 아까 제안에서 처음 드렸던 것처럼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의 어떤 어떤 시공간을 왜곡하는 것 뿐이지 실제 광속보다 더 빠르게 물질이 이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어떤 법칙을 위배하지도 않고요. 우리 뭐 은하를 폭발시키거나 뭐 어떤 뭐 말도 안 된다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사이언스픽션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저 참고로 이런 그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가 아까 그 여러 가지로 나왔지만 그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그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그 공간이 확장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용한다고도 보여집니다. 이것도 그 시공간이 이제 어떻게 그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볼 수 있는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워프 드라이브가 어떻게 그 움직이는지 동영상인데 그거를 그림으로 또 제가 혹시 몰라서 그림으로도 넣었는데 보시면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워프 버블이고요. 요 안에 그 우주선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어떤 뭐
이거는 저 뭐 사실 제안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엔지니어 분들이 뭐 잘 만들어 주시겠죠. 이 안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뭐 시공간을 왜곡해 주실 거예요, 분명.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 해서 시공간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고, 시공간 이 물이라면 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전방에는 시공간의 수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우주선이 높은 시공간 쪽에서 낮은 시공간 쪽으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간이 그렇게 왜곡이 발생해서 이 우주선은 그 시공간을 따라서 쭉 이동하게 되는데, 이 속도가 속도로만 따졌을 때는 광속보다 빠르게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워프 버블 내에서는 그 후방과 전방의 그 평형에 의해서 무중력 상태로 그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250만 광년 여행을 할 건데, 저는 무인이 아니라 유인이 갈 거고요. 그야말로 진짜 사람이 미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갈 거냐? 아까 전에 제가 그 약간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반물질을 추진체로 사용할 때 반물질을 사용한 그 엄청난 그 추진력과 에너지에 의해서 폐열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데, 그 우주선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우주선에 사람이 몇 대고 몇십 대고 뭐 몇백 대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그 뭐 유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흥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순환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과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원통형의 어떤 원심력을 이용한 그 인공중력 발생장치를 제작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빛 발생장치, 낮인지 밤인지. 그리고 산소 되게 중요하죠. 산소와 더불어서 물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물과 산소, 그리고 이 대지를 이루고 있는 식물들 모두가 순환계를 이뤄서 그야말로 사람이 자연에서 살아가듯이 내 자식 세대가 솔직히 이걸 고안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 거는 무리다. 너무 과한 과제를 내주신 것 같다. 그래서 가까운 항성계나 좀 가까운 별 같은 경우는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걸 제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깎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가 조금 많이 시간이 줄은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류의 대이동의 그림이었죠. 그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이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렇게 빨리 종을 전파한 생물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포유류 중에. 그런데 이러한 탐험의 씨앗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고, 우리가 계속 이런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는 이게 이쁜 그림이 또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지도 있잖아요. 이런 우리 인류 대이동의 지도가 은하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인류의 두 번째 대이동을 더 넥스트 그레이트 휴먼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디 제 후손의 과학자들은 제가 제안한 이런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음번 이런 인류의 대이동에 꼭 실현하시기를 저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인물 하나 비어 있는 거에 제 얼굴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두 번째로 에필로그를 준비한 건데요. 되게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사실 인터스텔라 개봉하기 한 두 달 전쯤에 개봉했던 보이우드라는 영화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었는데, 이 영화 12년 동안 필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다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대사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모두들 이 순간을 잡으라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순간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오글거리지만 상당히 그 좀 감명 깊은 멘트가 나오는데, 저는 이 수업을 저번 학기에도 들었고 이번 학기에도 들었는데, 이 수업이 되게 재밌었고요. 이 수업이 잡는 이 시간들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발표 자료에 조금 제가 신경을 썼던 게 학부 대학원을 마치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그런 의미로도 이런 에필로그를 담아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시간, 순간들을 다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수용 인원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인원을 넣고 싶습니다. 3만 모여도 싸우지 않을까요? 아, 예. 저도 사실 그걸 좀 걱정을 어느 부분 했거든요. 이 안에서 또 국가가 형성되고, 뭐 트라이브가 형성되고, 근데 그거는 역시 후손들의 역할이 되겠죠. 자기네들이 살 거면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공하는 분야. 지금 전기전자공학과. 아니요, 세부전공. 세부전공이요. 그 맴스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 에나위키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그 에나위키라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인데 약간 덕력 높은 위키피디아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것만 보면 하루가 가는지 연구를 못해. 예. 질문.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다 보면은. 예. 인류가 지구에서 진화한 역사가 예예 막 100만 년, 300만 년인데 네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우주선 그에 필적할 만한 시간을 우주선 가면은 우주선에 최적화된 인간으로도 진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충분히 뭐 진화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되게 모사한 환경이잖아요. 만약에 이 시대가 25세기를 모사한 환경이라면 25세기를 모사한 환경에서 그런 그 모사 환경에서 진화가 얼마나 발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해서 25세기 상태로 뭐 30세기, 40세기, 150세기까지 간다면 글쎄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얼만큼 사람이 진화할 수 있을지는 뭐 우주에 진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하는 건 우주선 내기 때문에 그 진화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과제물 영상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를 못 봤었어도 굉장히 아쉽네요. 아, 아닙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파일을 보셔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일단 세대 우주선은 곤란한 점이 있는 게 제 생각에는요. 물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사실 전제를 먼저 얘기하죠. 정규 것은 이미 안드로메다까지 가라고 한 건 지나친 거예요, 실제로. 예, 이미 지나친 거고요. 적당히 하셨어야죠. 저희, 핫트랙이 24세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스타트랙 내에서도 우리 은하를 못 벗어나요. 우리 은하에서도 사실은 스타트랙에서는 3개, 우주 은하를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렇게 4개 사분율로 나누는데, 인류의 기술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데는 알파와 베타 영역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은하를 벗은 10만 년 밖에 안 되는 우리 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래고 10만 년이 떨어진 안드로메다를 가라고 말씀하시니 어떠한 방법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대 우주선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목적을 상실할 것이다. 뭐 사람이 변하기도 했고 그렇겠지만 도대체 이 우리의 후손들이 몇백만 년이나 가는 동안에 어떻게 안드로메다로 계속 가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결국은 변질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처음에는 중요했던 목적들이 일종의 신화로 변해가면서 예, 잊혀져가고 너는 그걸 아직도 믿냐? 그건 다 신화야. 아니야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예,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딴 데로 갈 것 같아요. 무조건.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진짜로 꼭 가라고 가야만 한다고 안드로메다를 얘기를 한다면
근데 워머도 못 쓰고요, 그죠? 왜, 왜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현실적으로 저한테 제가 저라는 개인이 가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저를 앵동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좀 저기서 나온 비슷한 로켓들을 만들어서 안드로메다까지 두지 못하겠고요. 그냥 지구 근처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좀 몇 년을 돌던가 해가지고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미래로 가면요. 만들어져 있겠죠. 누군가 했겠죠. 아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왜? 우리 같은 기술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우리는 한 2천만 년 걸리는데 몇천 년, 몇백 년 후에 따라잡을 거다, 우리를. 예, 그 되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는 걔네들이 또 느리게 따르는 빠르게 가는 동안 후손들이 또 와서 따라잡고 또 따라잡고 앞에 넌 돌아가라 뭐 이런 평생을 걸고 왔는데 냉동을 걸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가라고 가면 아무도 없고 아무 사람도 가지고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근데 저는 제가 무의한다기보다는 네, 일단 제가 미래로 가는 방법 냉동이 되던 현대성 올리는 거든 그래서 그때를 보겠고 이제 이게 극단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미래가 돼서 안 되면은 계속 그걸로 끝까지 가서 안드로메다가 지구에, 우리 은하계 아주 가까이 에워지는 30억 년 후에, 예, 그때 이렇게 살짝 가면 갈 수 있지 않나. 개인으로 간다는 목표만 생각을 하면은 저한테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오히려 네. 취할 만한 방법이 아닐까. 아, 네. 고맙습니다. 우선 그 과제물 내시느라고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 원래 취지가 답이 없는 과제를 해보자 하는 거였어요. 너무 그 널려져 있는 정답들 중에 찾아서 그거를 조합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정답을 만드는데 우리가 다들 필수게 됐잖아요. 그거를 좀 벗어나서 원래 답이 없으면 어떻게도 다 틀린 거고 그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전제들을 집어넣고 내 상상의 나를 끌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사실 과제를 했던 건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과제를 내고 저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는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원웨이로 가는 거는 갔다가 오거나 지구랑 통신하는 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광속에 뭐 60%나 90%나 이렇게 가면은 상대론적 효과 때문에 그러면 우주선탑 관의 입장에서는 안드로메다가 광속의 90%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렌츠 컨트랙션 때문에 그 비행 거리가 짧아져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갔다가 거기 가서 남아있는 지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250만 년 걸려서 가는 걸로 관측을 하겠지만 비행선을 타고 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별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아까 제시했던 그런 손쉬운 아니 그러니까 가다가 목표를 상실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근데 또 일부 성각자들은 원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교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걸로 저기 SF 쓰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아. 과제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즐거우셨는지 괴로우셨는지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수식이 나오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을 본의 아니게 괴롭힌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제가 그래도 아마 수식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은 그냥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버거운 만큼 또 좀 남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번 학기의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대충 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이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 두 영역을 있어요. 가장 우리 인간이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역과 가장 큰 영역에 대해서 그렸었고 뭐 메나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부분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번 학기 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우주론이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영화도 개봉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혜성에 참여도 하고 참 이게 시기가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런 이벤트들이 생겼을 때 저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익숙하게 좀 더 이해를 잘하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한마디 덕력도 발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F가 과학대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내년에도 이거는 여전히 현실일 거고 그 정도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그냥 그 정말로 뭐 상상이나 이런 데서만 그 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뭐 과제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한 20년, 30년 이후에 정말로 본격적으로 공학자가 돼서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할 때면은 정말로 현실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이 그때 여러분들, 미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볼 텐데, 한 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대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아직 출제를 다 한 건 아닌데, 대략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마 한 시간 정도면 아마 다 시험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에 그 정도가 될 거고 그래서 학기 초에 약속드린 대로 채점은 엄밀하게 하고 학점은 어렵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저기 원정호 대표님하고 풀이 겸 종합 파티를 대략 입대했을 텐데 여기가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요.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혹시 안 바쁘시거나 배고프신 분들 와서 나끈한 사케라도 한잔 하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과 학생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하시고요.